안녕하세요.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냉동 순살갈치로 더 맛있게 요리해보세요. 고소함이 더해져서 훨씬 고급스러운 갈치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. 냉동 제품은 냉장고에 넣어 해동합니다. 해동된 갈치를 반 가르고 10에서 13cm 길이로 썰어주세요. 깨끗하게 씻어줍니다. 내장 있던 부분에 검은 막이 있는 경우 떼어내고 가시가 만져지면 손질해주세요. 키친타올로 물기를 제거합니다. 물기를 닦아내면 살이 단단해지고 수분이 없어져서 금방 익어요. 살 안쪽에 고운 소금 3꼬집, 생강가루 3꼬집, 후추 2꼬집 골고루 뿌립니다. 짭조름한 전을 좋아한다면 소금을 2꼬집 더 뿌려도 좋습니다. 생강가루 없으면 생강즙을 골고루 발라주세요. 그대로 10분 놓아두세요. 계란을 풀어주세요. 갈치에 부침가루를 묻힙니다. 채를 이용해서 뿌리면 골고루 가루가 묻기 때문에 얇은 부침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앞뒤 모두 가루 뿌려주세요. 팬에 식용유 두르고 예열합니다. 팬이 예열되면 약불로 낮추고 갈치에 계란 입혀 올리세요. 저는 청양고추 얇게 썰어 올렸는데 안 넣어도 되는 재료입니다. 청양고추 넣으면 매콤한 맛이 더해져서 감칠맛이 높아져요. 앞뒤 노릇하게 부치면 오늘 요리 끝! 고소하고 부드러운 갈치전 레시피는 여기까지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